오늘 제1독서에서 두 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금제를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정량하신다, 순수하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광석이 돌덩어리에 금이 섞여 나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순금으로 만드죠?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막 불을 떼면 금이 녹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순금은 창고에서 금고에 드리고 찌꺼기는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에서 우리를 하느님께서는 용광로 속에 넣어서 이렇게 순금을 재련하듯 그렇게 재련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느님의 자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키워내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느님의 모습으로 성장되고 변화됩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언젠가 엄마 태속을 빠져나가는 날이 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느님의 태인,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이 옵니다. 언제죠?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몇 개월 만에 출산하죠? 10개월 만에 출산하면, 그렇죠? 그런데 조금 7개월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예. 조기 출산을 합니다. 조기 출산을 해서 나가면 즉시 어디로 가죠? 예, 규베이 들어가죠. 특별 보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별 양육을 해서 거기서 조금 더 미비한 부분들을 더 양육하고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엄마 품으로, 가정으로 들어가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는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고 이 세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자궁이라고, 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은 땅에 남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이제 하느님 앞에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영적 출산의 순간입니다. 이 출산됐을 때 이게 좀 원숙한 아이가 태어나야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이 미숙아가 태어나 이거 어디로 들어가죠? 인큐베이터. 그래가지고 여러 개 여러 개를 거쳐서 들어가면 좀 안타깝겠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발육이 되어야겠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말씀을 먹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곧 믿음, 희망, 사랑을 키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아름답게 이렇게 발달돼서 나중에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그때는 제2의 탄생기예요. 출생. 그때 하느님 보시고 아유, 야, 이놈 참 그 건강한 놈 태어났네. 그리고 하늘나라 쑥 뒤로 가셔야지. 아유, 야, 이게 비실비실하냐. 연옥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애기가 좀 미숙아가 돼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엄마 품에도 못 안기고 그렇게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렇게 보내다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바로 올라가는 복된 신앙이 됩시다. 네. 오늘은 지금 많은 영혼들이 연옥에서 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못다 성장한 그 발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능하면 곧바로 가라. 여기 들렸다 가면 조금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그분들이 빨리 성장해서 하늘나라 가라고. 그리고 연옥 영혼들도 우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가능하면 이쪽에 오지 말라고, 바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